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와 먹이 부족 현상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민가 인근까지 접근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울진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1억 6천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농업인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상한 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 3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검토 후 적합한 대상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기령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